논란이 되고 있는 한 건은 박명애 부천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해당 조례안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인권의 정의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를 공동 발의한 부천시 의원들은 조례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조례는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다양하게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건 정치인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종교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권을 소중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입니다. 결국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조례 통과를 두고 지역 내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부천시의회는 지난 6월에도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자 본회의 직전 해당 조례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열흘간 임시회를 열고 해당 조례를 심의할 예정.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조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논란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